이제 그 췌장암의 이제 치료에서 뭐이 수술이 중심적인 뭐 역할을 하죠.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항암 방사선을 하게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항암은 실제로 거의 모든 췌장암 환자가 항암을 다 하게 된다.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항암을 하게 되지만 이제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목적을 쓰게 되겠습니다.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수술은 잘 됐고 수술 후에 재발을 방지를 위한 뭐 그런 이제 항암이 되겠고,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수술이 쉽지 않을 경우에, 그다음 약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계선에 걸려 있는 그런 환자들인 경우에 먼저 선항암을 해서 암을 최대한 줄이고, 그리고 뭐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수술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병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뭐 그런 항암, 뭐 이렇게 세 가지로 갈라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항암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받는 항암이, 수술 자체가 워낙 신체적으로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 다른 질병의 항암보다도 더 어렵습니다. 그러나 그걸 잘 이겨야 그래도 완치에 찬스를 주게 되겠습니다. 대개 이제 항암제는 뭐한 서너 가지, 2개 이상의 항암제를 같이 겹쳐서 쓰게 되고요. 항암제 부작용에 대한 얘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을 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췌장암 치료에서 항암뿐만이 아니라 방사선도 종종 쓰게 됩니다. 그리고 방사선을 하는 목적은 거의 뭐 항암하고 거의 뭐 비슷합니다. 첫째, 재발 방지, 또 수술이 쉽지 않을 경우에 환부를 조금 줄여서 하는 그런 목적.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에 암의 진행을 좀 늦추는 그런 효과.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, 항암이 힘드니까 환자가 신체 조건이 항암을 내나 항암이나 뭘 받기가 어렵다든지 혹은 수술 자체가 받기가 어려운 그런 약한, 허약한 신체 조건이 있는 경우에 항암 대신에 방사선을 쪼이기도 합니다. 그 다음 방사선의 이제 또 중요한 역할 하나가 통증 완화를 위해서 방사선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방사선이 직접 암을 없앤다기보다도, 그러니까 이 암이 신경을 침범을 해서 정말 극심한 통증이 있고 진통제로 조정이 잘안 되는 경우에, 그런 경우에는 방사선으로 환부를 줄이면 통증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부작용에 대한 거는 뭐 실제로 우리가 전신적으로 하는 그런 항암제보다는 사실 경미하지요. 방사선을 쪼인 부위에 이제 피부의 변화가 좀 오지요. 피부 방사선에 의한 화상입니다. 화상을 입게 되면 그 화상이 때문에 피부가 붉어지고, 그 다음에 물집이 생기고, 혹은 껍질이 벗겨지고, 그러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속이 너글거린다든지, 또그 다음에 입맛이 없다든지, 그 다음에 무기력해진다든지, 이런 여러 등등의 그런 부작용이 오겠습니다. 그러나 그거는 흔히 견딜만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요즘 이제 표적치료제,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가 지금 상당히 이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고, 다른 암에서는 비교적 참 좋은
특히 폐암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췌장 쪽에서는 아직 면역 항암제나 표적 치료가 그렇게 썩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한 가지가 이제 타세바라는 약을 흔히 쓰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까지 좋은 우리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는 이제 이 수술 이외에 모든 치료를 한번 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.